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팔 구부리관 동작과 팔 구부리관 동작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팁을 드릴게요. 네. 아까 팔을 피고 했었죠? 팔을 피고 하는 동작과 팔을 구부리고 하는 동작은 같아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팔을 피고 할 때는 몸을 돌리고 팔을 끌어올리고 몸을 홀딩 유지해서 팔이 들어올 때 몸이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팔을 구부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물을 와서 몸을 밀면서 물을 밀었어요. 단지 물을 어디까지 밀 거냐는 거죠. 어디까지 밀 거냐, 여기까지 밀 거냐, 그 밑에까지 밀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해, 내가 누워있는 자세로 치면 내가 청바지 속에 주머니를 넣으면 앞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죠. 앞주머니에 넣는 기분으로 내 허벅지 안쪽까지만 물을 미는 거고 거기서 물을 놓고 나오셔야 돼요. 물을 놓고 그냥 팔을 팔꿈치를 드시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앞에 와서 몸을 먼저 밀고 손을 청바지 앞주머니까지 밀고 앞주머니까지 민 상태에서 물을 바로 넣어놓고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냥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면 몸이 잘 열려 있으면 들고 있는 거를 그대로 손톱으로 물을 끌고 오듯이 그대로 앞에로 끌고 오시면 돼요. 끌고 오시면서 내 이마 앞쪽에서 한 뼘 정도 앞에 나왔다 싶을 때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따라가 들어가는 기분으로 몸은 이때 유지가 돼 있죠. 몸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이 들어가면서 몸이 따라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 잡아서 몸을 밀고 몸에 의해서 손이 밀어지고 팔을 들면 손을 끌고 와서 손에 의해서 손을 집어넣으면서 몸이 따라 들어온다. 요게 팁이니까 이제 요거 동작을 제가 시범을 먼저 한번 보이고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일게요. 두 동작은 팔을 피고 보여드릴 거고 두 동작은 팔을 구부리고 수영을 할 거고 근데 그 동작이 팔을 피고 하는 거와 팔을 구부리고 하는 동작이 차이겠지만 몸의 변화를 보면 같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저쪽 가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 김예슬 선생님은 아직 안 해봤어요. 제가 처음 이제 제 동작을 보고 이제 다시 제 동작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모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김대 선생님 일로 와서. 자, 이번에는 우리 김대 선생님이 따라하는 걸로 할게요. 준비. 떨리세요. 자, 시작.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호흡을 저는 참고 갔고 김예슬 선생님은 호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호흡을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를 굉장히 거의 정확하게 잘 하셔서 처음 한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제 제자 맞네요. 네, 팔을 피고 하는 게
팔을 펴고 하는 거, 구부리고 하는 거를 지금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그 연습하실 적에 한번 직접 수영 내일 당장 가셔서 자유수영할 때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팔을 구부리고 할 때와 팔을 펴고 할 때 자연스럽게 동작이 유지가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정거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몸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이쪽으로 갔다 제자리, 이쪽으로 갔다 제자리, 이쪽으로 갔다 제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듯이 옆으로 수영을 자유형은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제가 지금 그 신민 감독님 따라하면서 그 여기서 자세 잡아주셨던 어깨 열리는 거 있죠? 중간까지 왔을 때 어깨가 열리고 그 다음에 팔이 가고,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하니까 제가 원래 하던 수영보다 이 어깨에 오는 부담이 확실히 덜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을 수영을 그동안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깨가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유연해서 그냥 롤링을 조금 덜 하더라도 어깨가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어깨에 오는 부담이 없고 팔이 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지금 좀 아프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 댓글 좀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중요한 설명이죠. 짝짝짝 훈훈하네요. 정용자 벌풀님 유튜브에 이건 타고나야 돼요 하셨는데, 타고나지 않으셔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깨만 설명해주신 이 동작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유연하지 않고 타고나시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작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수영장에서 배우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수영장에서 배우던 방식은 오래전에 선배님들서부터 쭉 내려오던 방식인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역학적으로 응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영하다 보니까 너무 관절이 노출되고 무리가 많이 오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동작을 돌리다 보니까 왜 주관절에 무리가 오지?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고, 책을 보기에도 되게 난해했던 동작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맞춤 시스템이라고 하죠. 좀 더 변화되어 있고 누구나, 이 동작은 누구나 해도 똑같은 동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모델을 쳤었고, 속도는 선수들이 빠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선수만큼 속도를 못 내요. 그런데 선수들보다 이쁘게 수영하고 싶어요. 이쁘게 수영하는 누구나 이쁘게 수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말고 김여실 선생님 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쁘게 수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선생님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분 그 영상을 잠시 보여주셨는데, 선생님하고 수영을 똑같이 해요. 근데 자유형만 배우시고 이제 배영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네.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상급자 수영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가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수영과 예쁜 수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단 자세가 잘 잡혀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빠르게 하시더라도 조금 더 멋진 수영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자세인 것 같아서 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빌딩처럼 마구 휘젓는 수영까지 가는데, 그 단계선을 더 이상 못 넘으면 갑자기 기아가 팍 빠지면서 팡 하고 빠지는 거죠.